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라고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방송이지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의 잠정적 합의를 했죠. 잠정적 합의가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자 90일 동안 20% 25%에 10%에서 20% 25%로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다만 이제 이렇게 강제적인 기술 이전의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비관세 장벽 분규 등 협의키로 하되 안될때 올리기로 그래서 90일 동안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아마 시장은 내일 환호를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토요일 날그 5G 시대가 개통을 벌렸죠. 제가 이미 주도주라고 LG U+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매수하라고 무료 방송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와서 통신 3사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 강력하게 보유하라. 지금 28% 정도 유리온도로 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SK 볼까요? SK 텔레콤. SK 텔레콤이 신고가를 했고요. 또 KT. 지난번에 이제 아현동 화재 사건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 제가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 강조했던 것은 주도주가 갈 때는 어쨌든 실적이 좋은 종목이든 아니든 업종 사이클에서 동시에 끌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LG유 플러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SKT가 먼저 일단 치고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G유 플러스가 대장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비주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위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신사가 SKT, 그다음에 LG유 플러스 KT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단말기 생산 이제 기획은 삼성전자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은 5G 시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업 고객에 한해서 지금 5G 시대의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럼 아마 통신비를 올릴 가능성이 이제 5G 시대 내년 3, 4월 정도에 3, 4월 정도에 뭐냐면 갤럭시 S 10인가요? 10에 대한 이제 3, 4월에 나오면 5G 시대에 이제 혜택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지난번에 4G LTE가 나오듯이 그죠? 4G LTE가 나왔듯이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5G 시대에 이제 갤럭시 S10이 나오면 5G 시대 화려한 개막과 동시에 이제 소비자도 이것을 혜택을 보게 되면 아마 비용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통신료가. 그러면 통신료가 올라가면 결국은 수혜를 보는 것은 SK 텔레콤, LG유 플러스, 또죠? KT가 이제 비용 처리면서 아마 정보 이용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5년 동안인가요? 5년 동안 20조를 투자한다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죠. 따라서 이제 기업 고객만 허용이 되니까 개인 소비자들한테 될수 있는 것은 내년 3월 내지는 4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출시가 되면 그때 아마 여러분한테 실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 달까지는 일단 무조건 보유하고 가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러면 이제 그러면 그 장비주들 수혜주들은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일단 원격 무선 장비로는 이제 KMW가 있고요. KMW는 많이 올라갔지만, 일단 그 실적은 아직 그렇게 화려하게 나가질 않고 장비주가. 반도체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익 IPS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치고 나갔는데요. 자, 일단 장비주가 먼저 나가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원격 무선 장지로 KMW 서진 시스템. 얘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국이라는 것이 이수 페타시스. 얘도 실적은 좋진 않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KMW하고 얘하고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용자 장비인 그 통신망 백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다산 네트워크스. 얘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스인데요. 박스권에 돌파하기 직전에 61선 돌파하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추천 나갔던 종목은 솔직한 얘기로 이건 아니고요. 유비코스입니다. 유비코스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내줬죠. 지금도 들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했다가 지금 예 차익실현은 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또 부진하면서 같이 대규모 전송 회선 그것이 이제 오이솔루션이 요즘에 급등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개인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급등이 나가서 전고점 돌파하고 상당히 굉장히 좋죠. 차트상으로는 뭐 전고점 돌파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저희들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던데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정보가 통신 계측 장비로 이노와이어리스. 요것도 이제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케이블로는 역시 대한광통신하고요.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사고 누굴 샀냐면 바로 RFHIC가 대장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채무도 없는 그야말로 그 가족 기업으로다가 실적을 상당히 좋게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아직 매물대에서는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그 광통신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시켜서는 예뿐만 아니라 와이솔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라면 그 다음에 이루온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빗샘전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큰 종목 중에서 하나가 이제, RFHIC하고, 그 다음에 유비코스, 그 다음에 와이솔, 이스페타시스. 이제 실적이 부진한 거는 제외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물론 이제, 4G LTE가 나갈 때도 주도주가 이제 3사, 통신 3사가 나갔고요. 당연히 거기에 딸린 그 부품 장비주들이 이제 5년에 20조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진 않죠? 어느 정도의 랠리는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우량한 종목을 보유했다면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진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이미 LG유 플러스를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보유하고 삼통신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매도하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죠. 자, 신고점 돌파하고 나가는 SK텔레콤이라든지 그 다음에 LG유 플러스라든지 이게 지금 장비가 지금 다 안 들어갔죠.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화웨이 장비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냐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LG유 플러스하고 그 KT는 허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간에 SK텔레콤 삼성전자와 그 노키아인가요? 예, 이쪽에 장비를 쓰겠다 이렇게 SK텔레콤이군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텔레콤은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그 노키아라든지 이런 쪽에 장비를 갖다가 쓰겠다 이런 얘기가 확실히 나왔는데 화웨이에 대해서는 지금 KT하고 LG유 플러스는 지금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공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만약에 고객
정보를 갖다 빼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중국인에 대한 의심 때문에 파웨이가 그럼 인증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인 인증을 해서 자기네가 장비를 공급하겠다까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5G 시대에 화려한 개막을 했대요. 현재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5G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3월, 4월에 5G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지금까지 알려준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들은 강력하게 보유하고요.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는 쪽으로 지금 분명히 제가 주도주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무료 방송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많이 샀으면 제말 듣고 사신 분들은 지금 2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자, 이걸 잊지 마시고 짧은 기간 동안 내일은 그또 트럼프 정부와 시진핑의 잠정적인 합의 때문에 아마 시장은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